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탑 북탑. 자, 오늘은요 2월의 1일입니다. 예, 2011년 두 번째 달이고요. 예, 그 2월을 여는 1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자, 요럴 때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2월 한달 파이팅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2월의 첫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선택지는 네 가지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2월을 여는 첫 번째 일요일, 그리고 2월 1일입니다. 자, 좋은 기운 제가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 2월의 첫 번째 주 주간 운세고요.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일주일이신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요거예요. 기쁨. 연애는 기쁨이고, 자, 비즈니스는 계약입니다. 하시던 일 추진하시면 되고요. 과감해지실 필요 있으세요. 왜냐면요. 자, 과정은 뭐 부침이 있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해피한 거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야 뭐 상관없고요. 결론이 여기 연애에서는 즐거움이고 비즈니스에는 약속을 상징하는 이 계약이라는 타로예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요 결론이 요런 게 나왔냐. 그 이유는, 자, 한 주의 시작. 그러니까 키워드를 암시하는 타로가요. 요 타로거든요. 요 타로는 차를 한잔 마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차를 괜히 마시는 게 아니라요.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래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불안하고 있는 거는 실제가 아니라 나의 상상. 그러니까 너의,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모습인 아닐까.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기 이렇게 칼 이런 거는 예,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암시하고요. 여기 돌덩이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한주 미루려고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됐든지 그냥 다음에 하자. 그리고 나는 할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결론은 자, 여기 즐거움과 그리고 계약입니다. 어지간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무조건 뛰어드시고 결정 내리시고 행동하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번 한주 조언이 될 거고요. 여기 피가 흐른다. 요런 거 금요일 정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근데 마이너 타로기 때문에 잘 피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도 자기 자신을 향하는 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한 주의 조언에 따르자면 월요일부터 결정 내리시고요. 그리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망설여지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세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이 공포나 두려움, 그리고 예, 좀 미루는 이 생각이 괜한 예, 고민이나 그리고 실제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차분히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용기를 내서 뛰어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는요, 예, 전차나 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타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과가 무조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
괴로워하는 사내와 달이 있습니다. 달은 변화와 변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번 한주 뭐가 됐든지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역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좀 깊이 들어가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지나치게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과 결정은 좀 오판을 내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얘기를 믿어 보시고, 자,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때는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또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한 일단 시작 하시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한주 보시면 예, 여기 창도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저 그런 타로도 나와줬고 요거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소식이나 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요. 여기 또 피를 흘리고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자, 돈이 들어온다거나,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연애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누페가 나타나서 말을 건다거나, 뭐, 과거에서 재회의 연락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이번 한 주에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짝남이나 썸남 있다면은 가볍게, 뭐, 안부 톡이라도 한번 보내시고요. 먼저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여기 칼입니다, 칼. 예. 아, 내가 했어야 됐는데.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이한 주가 지나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고요. 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고 행동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밋밋하게 불안불안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뭐 두려움일까요?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별일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한 주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행동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 내리셔서 움직이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크게 전차나 황제 그리고 확신을 가진 뭐 카레타로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결정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상승운 한마디로 대박 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뭐 금요일 정도 조심하시고요. 자, 내 인생에 해답 까보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두려움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내 사랑에 다 까보겠습니다. 자,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야, 요건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잠시만요. 자, 여기 방패로 상징되는 여황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건 고집이나 그리고 벽을 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의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연락은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재회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자, 재회는 또 따로 문제예요. 그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요, 이번 한 주,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분과 연락이 다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사이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여러분 움직이세요. 움직이시는 거에, 자, 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벅타, 벅타!
자, 2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두 번째 선택지.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 조혼자의 타로, 노인의 타로는 무조건 이번 한 주는요,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정과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정보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요, 눈과 귀가 없는 이 속임수의 타로는 제가, 이번 한 주만큼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요, 절대 귀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말도 이번 한 주는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시고요. 약속 있거나 그러시면 어지간하면 모임에는 참석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금전적인 거를 제안을 해와도 절대로 거부하셔야 되고요. 자, 거부하는 방법은 제가 딱 지금 정해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확답만 피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응응이나 그래 생각해 볼게 요런 말 자체가 여러분들을 앞으로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시고요. 사기꾼 조심. 절대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나는 할수 없다. 그리고 노라는 거 있잖아요. 노라는 한마디를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편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고생 문이 환하게 열리는 게 자, 이번 한 주입니다. 절대 귀인 없고요. 대인관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정보가 부족하고 조금 더 고민해볼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확답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십시오. 그리고 농담이나 장난, 그리고,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응응이나, 알았어, 뭐, 좀, 나중에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런 거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 다음에 보자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빨리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거 말고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일은 잘 풀리실 거예요. 특히 황금의 가면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돈을 상징합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뜻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주에 자, 기다리시던 그 돈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 악마와 죽음이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 얘기는요, 자, 한 방에 들어오지 않아도 나눠서라도 돈이 들어올 거고요. 자, 비즈니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연애는 사랑을 선택하라는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홈의 타로 나와줬고 기회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기회라는 건 한마디로 자, 요거는 스타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그 시기를 자, 그분이 찾고 있고요. 홈이니까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뭐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요일 날은 뭐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거고 그리고 일도 잘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뭐한 주의 시작인데 뭐 그렇게 뭐큰 거를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대로만 하세요. 뭐 9시 출근, 뭐 6시 퇴근, 뭐 그냥 그대로. 예. 뭐 그냥 바랄 것도 없고요. 뭐 첫날부터. 예. 그리고 야근하시게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연애도 분명히 연락이 올 거예요. 요거는 제외를 뜻하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 싶었던 그런 연락들은 자, 올 거예요. 그냥 사랑을 선택하라. 비즈니스보다도
이번 한 주는 연애 쪽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주의사항 아셨죠? 절대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이직 이동수 없습니다. 귀인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요. 귀가 솔깃한 제안이 있어도 일단은 사기꾼이, 이 타로는 사기꾼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하셔야 돼요. 자, 운명의 수레바퀴. 예, 가만히 있어도, 자, 노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이제 정상 궤도에 접어들어서 잘 그냥 풀려나갈 거예요. 술술술술 그냥. 돈도 들어오고요. 뭐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다만 대인관계, 이번 주는 절대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시고요. 요게 좀 불안해요. 예. 여기 보시면 죽음과 악마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노. 내가 아직 여력이 안 돼. 미안하다. 예. 다음에 연락하자 정도로 물리세요. 벽을 치시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노라는 한마디를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주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못 하시면 꼬이시는 거예요. 이동수도 없고 귀인도 없고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노, 노, 노.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거 말고는 돈 들어오고 또 제외 연락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 인생에 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월요일은 피곤하고 금요일 조심 뭐요 정도. 예. 그리고 월요일은 그러려니 하세요. 뭐잘 첫날부터 뭐잘 되는 것도 바라지 마시고 야근하게 되셔도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뭐. 예, 요거 가볼게요. 자,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임기응변은 그냥 노라고만 해버리시면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여력이 안 돼. 다음에. 예. 다음에 한번 연락하자. 그래. 그리고 딱 끊으시면 돼요.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당신이 전화해라. 예. 무조건, 예. 연애는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 드릴게요. 예. 사랑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홈과 기회의 타로이기 때문에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뭐,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면 굳이. 뭐 가벼운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각은 나왔는데 상대방이 오늘 연락할까 내일 연락할까 기다리고 계셨다면은 먼저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한주 연애운은요, 나무에 사랑이 맺혀 있습니다.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잘 되실 거예요. 복타 복타. 자, 2월의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주간 운세 그세 번째 선택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미션이라는 타로고, 여기 지팡이. 예, 힘들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은 칼에 찔려 있고 상대방은 지팡이를 들고 열심히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말탄 기사가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지금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연락이 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재회에서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좀 지나가셔야 돼요. 아직까지 한데, 이렇게 현실이 힘들 때는 예,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망설여지실 거니까 이번 한 주는 지나가세요. 그리고 짝남과 썸남에서는 만남을 좀 줄이시고 연락을 좀 줄이세요. 예, 여러분도 스트레스고
상대방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불꽃이 튀기시면 생각에도 없는 그런 좀 날카롭고 예민한 얘기들 있죠.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그거는 예, 여러분들이 뭐 좋다, 싫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좀 힘들 때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거다 정도로 예, 넘어가셔야 되니까 이번 한 주는 뭐 짝남이나 썸남, 썸녀 뭐 이런 거 있으시다면 연락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예, 어지간하시면 만나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사이시 라면 이번 한 주는 서로 바쁘고 서로 스트레스고 서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가셔야 돼요. 자, 칼에 찔려 있고 여기 망망대해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황금의 예, 항아리가 나와줬기 때문에 일은 잘 풀리시겠네요. 일은 잘 풀리실 거고 그다지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시키는 거 하시고요.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 일이 꼬였던 게 이제 풀려 가실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하지 마시고요. 시키는 것만 하시면 되시고 주말에 굳이 뭐 연애나 뭐 이성을 만나신다면 주말에 괜찮아요. 주말에만 살짝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약속을 잡아도요. 뭐 월요일부터 잡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지금 일 때문에 힘들어요. 서로 스트레스예요.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요때 그냥 임박해서 잡으세요. 그게 차라리 약속은 잘 잡히실 거고 그다음에 연락도 잘 되실 거예요. 그 안에 연락하시면 서로 바쁘기 때문에 그냥 좀 썰렁하게 대화 끊기는 거 있죠? 근데 또 그렇게 썰렁하게 끊기면 뒤타가 다음에 또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색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 약속을 잡으신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시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렇게 임박해서 잡으시고요. 주말에 만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나셔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되고 좀 받아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는요. 여러분의 촉을 믿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뭐 선택과 결정 내리실 때 예, 이번 한 주만큼은 제가 단언컨대 촉대로 하세요. 아 이거 아 오늘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하시고요. 야 요건 좀 미뤘다가 내일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내일 하시고요. 아 요거 좀 불길한데 그럼 불길한 거예요. 그리고 아 요거는 좀잘될것 같은데 라면은 잘될것 같은 거예요. 제 비즈니스 좋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바로 옆에 예, 여러분 촉을 믿어라. 그리고요. 결정은 이미 하고 계신 거고 마음속에 정해진 거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행운을 불러올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 성실함을 상징하는 계약의 타로 있기 때문에 뭐 쏘쏘합니다. 80점 정도 되실 거고요. 비즈니스로 80점. 그리고 그냥 뭐큰거 바라지 마시고요. 이번 한주 일이 잘 풀리는 거에 뭐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고요. 뭐 직장인이시라면 그 2월의 첫 번째 주뭐 맨날 똑같죠. 뭐한 주, 아, 한달뭐 계획 세우고 뭐 그런 거 회의 있고 그냥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은 첫 번째 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연휴가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예. 돈 들어오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한 달에 반이 그냥 연휴 뭐 이렇게 설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예.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돈에 집중하세요. 예. 요거는 더블 미션이라는 타로인데요. 예. 이게 뭐냐? 예.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애, 비즈니스, 대인관계 뭐 이런 거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딱 자신의 결정을 믿으시고요. 이미 다 결정 내리셨잖아요. 그대로 실천하셔서 돈, 예, 황금, 비즈니스 여기 집중하실 때예요. 어차피 예, 칼에 찔리고 여러분들은 칼에 찔렸고 상대방은 이렇게 힘들어요. 예,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 앞으로 나아가는 예, 서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연애는 조금 미뤄두셔야 돼요. 긍정적인 건 말탄, 지팡이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그냥 좀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분명히 이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그냥 비즈니스 하시는 거고,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학생분이시라면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직장인이시라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뭐, 회의하시고, 뭐,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시키는 것만 하세요. 이번 주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연애나 그런 쪽 있으시다면, 제외 연락은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요, 짝남과 짝녀, 뭐, 썸남, 뭐, 이런 거 있으셔도, 연락을 좀 줄이세요. 서로 예민하신 시기에 부딪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색하게 연락 끊기면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전화한다거나, 뭐, 톡을 보낸다든 이게 굉장히 좀, 뭐, 각이 안 나온다고 할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니까.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에다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는 그냥 알아서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촉대로 가십시오. 이미 마음속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정보책을 만나라. 내 사랑에다. 두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보다는요, 정보책을 만나라. 그냥 좀 겉돈다. 뭐 그런, 뭐,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이번 한 주는 그냥 좀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맨날 한주한 주가 뭐, 가슴이 콩닥거리고 사랑이 넘친다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거 가보겠습니다. 자, 사신, 죽음의 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에 찔리고요, 스트레스 그리고 상대방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일 평범하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학생분이시라면 공부하시는 거고요. 자, 직장인이시라면 그냥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 자, 자영업 하신다면은 다른 거다 물리세요. 이번 한 주는 아니에요. 비즈니스, 일이 잘 풀리니까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더블 미션. 자, 집중력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 아, 2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가볼게요. 잠시만요. 2월의 첫 번째 주 주간 운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인데요. 제가 짧고 굵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돈 들어옵니다. 자, 요거. 자, 로또는 사지 마세요. 근데요, 가만히 있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 그주 후반에 돈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면, 이게 뭐지? 싶은데, 지갑 안에 분명히 두둑하게 현금이 넘쳐 흐를 거고요. 자,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 황금의 동전인 다섯 개나 있는데 여기 실망해서 고개를 푹 꺾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시작하시는 것이고 출발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됐든지 좋다고.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더큰 결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자연의 타로라고 해서요. 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술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이 귀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귀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감을 조금 깎아내리고 있어요. 이분의 얘기, 주술사, 요거는, 뭐, 좋은 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얘기를, 요건 큰 얼굴이에요. 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기에는 이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북소리가 들립니다. 북소리는 의심. 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그거 있죠. 여기 이렇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에게 벽을 치시고, 벽을 치는 거예요. 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번 주만큼은, 자, 그게 어떤 게 될지, 뭐, 상관없어요. 뭐, 진짜 작은 거라도, 뭐, 편의점 가서 음료수를 고르는데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예. 절대로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하셔야 돼요. 자, 안 그러시면, 예,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서 결국 폭발하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능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예, 자신만의 결정이 있는데, 그걸 상대방으로 인해, 예, 변화시키고, 또 억지로 억눌러야 되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이 잘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열정의 타로 있고요. 기다림의 보상이라는 키워드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드시고, 아, 그 이번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순간, 자, 황금, 예, 좋은 기회가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놔둬도, 예, 돈 들어오는 거니까. 예. 괜히 돈이 들어와도 찝찝해요. 예,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번 한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동수 좋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시기적절한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귀인이라면 귀인인데, 자, 요번만큼은, 예, 그 사람의 말을 참고만 하시고, 꼭 그대로 행동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예. 다 좋은데, 예, 요분의 말을 따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하락입니다. 하락. 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죠. 예. 설사, 예, 이분과 좀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실수일 수 일지라도, 예. 이번만큼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믿으십시오. 이동수 좋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돈 들어온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연애가 남았는데요. 연애는요,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노인의 타로입니다. 노인. 상대방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요. 각만 잡고 있고요. 자,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애매하게 이 사람을 기다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컵을 든 소녀예요, 소녀. 예, 보이시죠? 예. 요거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신다면 연락을 하신다거나, 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보이시죠? 예. 작은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여주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되는, 자, 그런 한 주로 삼으시면 마음이 빨리 전달될 거고,
자, 이 사람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럴 때 한번, 예, 과감하게, 예, 먼저 연락하시면 쉽게, 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 뭐, 연인 사이에서, 예.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은 한 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의 해답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데이트를 신청하라. 캬, 이 참, 시기적절하게, 그죠? 아셨죠? 데이트를 신청하십시오. 예, 제가 이거 밑장빼기 한거 아니고요. 자, 이거 그냥 나온 거예요. 자, 요런 게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데이트를 신청하라. 요거 딱 보셨으면, 예, 요때 한번 연락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좋습니다. 내 인생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거고요.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자, 당신이 조금 더 나이 든 후라면. 자, 열정의 타로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 돼요. 좋은 자의 말을 듣기보다는. 예. 자, 요 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열정, 요럴 때는 설사,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그런 경험이 쌓여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실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선택을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계속 피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수 없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수동적인, 예, 그런 결정밖에 내리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자, 이번만큼은 여러분 촉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